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씨앗을 뿌려보려고 합니다. 봄이 이제 오고 따뜻해지고 하니까 한번 씨앗을 발화시켜서 여름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. 작년에는 전부 다 키워진 거 사다가 이렇게 심었었거든요. 근데 올해는 제가 직접 씨앗을 발화시켜서 해보려고 합니다. 작년 1년 동안 이렇게 단호박도 했고 참외 씨앗 이렇게 해서 받아서 청양고추, 오이고추 막 이런 애들은 씨앗을 이렇게 받아서 모아놨습니다. 그래서 이걸 한번 심어볼 거고요. 작년에 쓰고 남았던 이 씨앗들도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아이들도 한번 함께 심어보고 상추도 씨앗으로 해서 이렇게 심어보겠습니다. 함께 봐주세요. 신선초 씨앗부터 이제 시작해서 뿌려보겠습니다. 여기 세 군데다가 이렇게 신선초를 뿌리겠습니다. 깊이 좀 심어줄게요. 이 신선초는 작년에도 해봤는데 발화가 잘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저는 작년에는 실패를 했습니다. 그라비올라를 이번에는 심어볼게요. 그라비올라는 씨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작년에 심었던 오이고추 씨앗을 제가 받아놨습니다. 참외 씨앗입니다, 이 아이는. 작년에 먹고 받아놨던 아이입니다. 청양고추 씨앗입니다. 파프리카입니다. 이 아이는 사다 사먹고 이 씨앗을 받아놨습니다. 삐입니다, 이 아이는. 레드 파프리카입니다. 단호박 씨앗입니다.
이 아이는 청치커리입니다. 치커리입니다. 야. 쑥과 씨앗입니다. 꽃상추입니다. 흙이 이게 너무 쑥 꺼져서 이 흙으로 다시 살 덮어줄게요. 적상추입니다. 쑥섬 적상추입니다. 단두콩도 해보겠습니다. 이거 작년에 제가 해봤고 실패했습니다. 씨앗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. 곰치도 작년에 제가 씨앗을 뿌렸었거든요. 근데 하나도 싹이 안 나왔어요. 근데 올해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일단 씨앗이 있으니까 뿌려보겠습니다. 곰치는 이렇게 생겼네요. 작년에 비쳐진 자태는 엄청 맛있게 나물로도 먹고 쌈도 싸먹고 맛있게 해서 잘 먹었습니다. 청로메인입니다. 청로메인은 이게 해서 심으니까 아삭아삭한 게 맛이 좋았습니다. 작년에 상추쌈처럼 이렇게 쌈으로 먹었습니다. 근데 네, 괜찮았어요. 케일입니다. 작년에 케일은 심었다가 하나도 못해 먹었어요. 예, 벌레한테 다 뺏겼습니다. 벌레가 너무 케일을 좋아했어요. 그래서 케일은
제대로 못 해먹었습니다. 근데 올해는 좀 벌레를 잡아서 관리를 한 다음에 한번 해먹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 여름 나기 씨앗들을 심어 보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뚜껑을 덮어주고 비닐로 씌워서 한번 발아댈 때까지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. 추우면은 또 안으로 들여놨다가 얼지 않게 관리를 좀 신경 써서 해 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화분들은요, 다육이 화분입니다. 다육이 화분으로 이렇게 재활용으로 해서 이렇게 써 보았습니다. 비닐로 여러 겹 뜨겁게 씌워주겠습니다. 이상으로 이렇게 씨앗 바람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하고 즐거운 날 되세요.